안희정 충남지사와 도내 청소년들이 충남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일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도정 리더십, 청소년과 미래 충남을 디자인하다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청소년과 지도자 등 3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청소년 참여 활동 발표 대회와 2부 안희정 지사와 청소년의 꿈을 위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안희정에게 묻다라는 타이틀로 펼쳐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충남도의 청소년 정책, 꿈을 위한 투자,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 등을 주제로 도지사와 청소년 사이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룹별로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를 토론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돼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회의 진행자가 그룹 토의를 이끌어가는 유연한 토론 진행, 이른바 퍼실리테이션 방식을 적용해 참석자들의 흥미와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